이게 다 뭐예요? 이거 그러고 이거는 곤두래. 너무 많아 갖고 다 먹지를 못했어요. 처치를 못했어요. 아니 이거 아까 뭐 이거 곤두래. 곤두래 밥 해먹는 거 그거? 그거 이파리야 이게? 이 곤두래로 장아찌 담으면 맛있어. 근데 이거를 이런 거는 곤두래. 새싹 나왔네. 씨 떨어져 갖고 늦게 나오나 언니, 보다. 언니 그거 곤두래야? 이게 곤두래. 이런 거는. 그 이파리 갖고 뭐예요? 곤두래. 곤두래. 아니 저 이파리 가지고. 이파리 갖고. 장아찌도 담고 그러더라고. 아. 쌈도 싸먹고. 아, 나 미안해서 못 땄는데. 따가,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샥 놀이해 갈게요. 걱정 마세요. 따가. 지금 이 머리 때문에 난리인데, 플러싱에서는. 제가 갖다 팔아다 드릴게요. 닦아주고. 팔지 뭘 팔어. 아유, 귀찮아, 그런 거. 됐어. 예, 네, 노각이라 그래요. 이게 노각. 이야, 잘 컸다. 나오는데, 여기 호박 하나 달렸네. 아, 이쁘다. 예. 호박은 다 이제. 할머니가 그래도 이따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도 나네.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뭐가 나요? 여기가. 호박! 봐봐. 어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도 봐요, 좀. 글쎄, 나도 뭐. 이제 입사구나. 나는 이제. 호박이 열리네. 조그맣게 열린다. 근데 엄마가 아까 그러는데, 늦가을에 많이 열린다고. 응, 이제 콩대 많이 찾았다고 붙였잖아. 유튜브에서 이거, 머위 볶은 거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다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쁘지요? 94세요, 94세. 아직도 정정하시죠?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볼친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머위예요. 머위 돼갖고 볶음 요리를 할 거거든요. 제가 밭에서 이렇게 따다가 여기만 자르고 이렇게 삶았어요. 데쳤어요. 한 5, 6분 정도 끓는 물에 데쳐놓고 나서 이걸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까져요. 이렇게 한 뚜리인치 정도씩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놓고요. 양념은 지가 마늘 3쪽. 이거는 그 표고버섯 갈은 거예요. 양념으로 집어넣으려고 했고. 이거는 들깨 갈은 거. 생들깨 갈은 거고요. 요거는 집에서 담은 조선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 그리고 이제 좀 매콤한 걸 좋아서 저는 요거 그 통고추 빨간 거 하나. 기름을 붓게요. 한 2스푼 정도. 저는 마늘하고 통고추하고 같이 넣을게요. 조금 볶다가 이거를 넣을게요. 머위를. 냄새가 좋네요. 돌기름을 좀 섞어야 되는데 아까 뭘로 안 섞었어요. 지금 돌기름 좀 섞을게요. 조선간장이에요. 티스푼으로 한 3개 넣었어요.
이거 푸고 부어서 갈은 거예요. 양념으로 넣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볶아주셨으면 1컵 그거 넣었어요. 들깨 가루 물 그리고 자작자작하게 버리세요. 물을 이렇게 버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졸을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세요. 어느 정도 졸여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후춧가루를 내가 이렇게 넣고 파를 넣을게요. 다 됐거든요. 넣을게요. 그럼 제가 맛 좀 볼게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맛있게 나왔네요. 저는 이거를 들깨가루를 안 넣고 가끔 그냥 기름에다가 그냥 볶아서 먹었거든요. 그래도 맛있었는데, 어머, 이 들깨가루 넣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저 이거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들깨가루 넣고서 해 먹는 거. 어머, 아삭아삭하고요. 고소하고,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네요. 우리 집에 모이가 무지무지 많아요. 이만큼 이만큼 있어요. 이제 나라 아시는 분 올해는 틀렸고 내년 봄에 와서 양껏 따가세요. 무지무지 많아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